광주FC가 인천과 홈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은 광주FC의 연패 탈출과 함께 분위기 반등을 기원했는데요. 경기 결과 전해드립니다. 광주FC의 세트피스 상황. 선수들이 경기 도중 벤치로 모입니다. 몸을 풀고 급기야 있는 그런 모습들 선수들은 체온 보여지겠네요. 유지를 위해 그렇군요. 외투를 입고 몸을 그렇게 풀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 광주FC 수비수 정준현을 태우고 간 구급차가 돌아올 때까지 경기가 중단된 겁니다. 네, 먼저 경기 감독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중단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광주와 인천의 경기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20분 뒤 경기가 재개됐지만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라 경기 내내 팬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월드컵 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 미드필더를 거쳐 특유의 짧은 패스 공격을 구사하는 광주FC 선수들의 발이 푹 파인 잔디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잔디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광주FC는 이날 1대0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값진 승리골의 주인공은 김호남 선수. 창단 이래 인천을 상대로 한첫 승입니다. 골은 항상 넣을 때마다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팀이 3연패에 있다가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팬분들 앞, 홈팬분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홈으로 돌아온 뒤 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 9위까지 추락했던 광주 FC지만 상위 스플릿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인천을 제압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은 저희 색깔을 내면서 경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의 잇단 부상과 열악한 잔디 상황까지 힘든 여건 속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고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광주 FC는 오는 주말 홈에서 부산을 만납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